오늘 이 밤은 저에게는 기쁘고 멋진 밤나는 날입니다. 기쁜 밤이기도 하지만 또한 슬픈 밤이기도 합니다. 우리 80년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일이 조국을 떠나야 했다. 미국 말에서 우라우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정착해서 사는 그런 마음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The Father of Leadership 제원신 출연한 마포리 컨트롤에서 유니피케이션 컴퓨터 National Assembly of the Public of Korea and Mr. Taras Pennykip the Child of Air of Ukraine Alexandra Prolikovska. 저희 세대는 1986년 체르노빌 사건과 한민족의 디아스포라 그리고 분단의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아직 그 아픔은 이 밤은 저에게 슬픈 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세계를 위해서 이 아프고 슬픈 이 과거의 흔적들을 미래 세대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밤이 축하의 밤 그리고 영광의 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는 지금까지 제가 작업하고 있는 역사의 흔적, 아픈 흔적들, 기억들에서 모티브를 찾아 저의 내적 형상을 표현하는 작업의 한 부분입니다. 지난해에는 그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현장과 그곳에 다시 재정착한 서머셜러들의 작업들을 선보였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한민족들, 즉 오레이스키라 불리는 고려 사람들의 삶과 흔적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과연 한민족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 자신에게 되묻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전시 보시고 저와 같은 이 울림을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I am Marianne from Sweden, and since I was living in Ukraine for 4 years, 97 to 2001, and I left my heart there, I was so happy to see that there was a chance to come and see photos from Ukraine.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all the organizers of the exhibition. First of all, of course, Korea Foundation and all the staff of Korea Foundation, starting from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KF team in charge of this exhibition, and of course to the artists, Mr. John and Ms. Krolikovska, who represent here a Krolikovski art duo. I welcome everybody to come here starting at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는 전시 이주아 정부회상 우크라이나 고려 사람들 사무실 그리고 버려진 공간을 저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번 전시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사무셜러라는 용어부터가 사실 익숙치 않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없었는데 정성태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내 고려 사람과 사무셜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콜리콥스키 아트의 작품을 통해 이렇게 숨겨진 우크라이나의 숨겨진 이면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